연애할 때 아내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전 재산 탕진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건 완전 재산이 많았으면 그렇게 안 그랬을 텐데. 재산 17만 몇천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오늘 다 쓰자. 전 재산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사람 화장품 요만한 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이제 요리 시키고 술 시키고 낭만 있다. 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집사람이 이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에 반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계산 너 거 내 거 없이 나한테 이렇게 계산 없이 다 준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그런 거예요. 엄청난 큰 그것보다 아무리 작아도 이게 다 내 건데 이거 반쪽에서 나 먹고 너보다 그냥. 그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음식도 막 먹고. 그런 표현 잘하고. 오, 이런 거. 그 맛도 느끼기 전에 미리 하고. 맞아요. 유독 한 맛 느끼고. 이거 왜 이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유독. 응, 유독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맞아. 막, 오, 막 야 뭐야 이거 막. 원주 이제 우리 애랑 갔을 때 난 운전하는데 창고를 보면 와 정말 와 여보 나는 원주 태어나서 처음 와봐. 막 그래? 뭐 처음일 수도 있지. 어머. 내가 봐도 그렇게 좋은 풍경은 아닌데 근데 어머 이래 막 감탄하는 어머 난 원주 처음 와봐 그러더니 조금 가다가 와 정말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펜션에 단독 펜션에다 이제 멋지게 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계획을 짰죠. 집사람 여기 있으면 전화기 받는 척 하면서 그래 아 그래? 청평에 펜션을? 그래? 미안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 사람 누군데서 아 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뭐 회사 그만두고 청평에 뭐 펜션을 하나 부모님하고 같이 이게 졌다네. 이거 한번 놀러 오라는데 시간이 돼야 한번 가지. 그럼 한번 가주자. 그럼 잠깐 갔다 오자 그러더라고. 아 그럴까? 해서 바로 알았어. 근데 내가 언제 갈지 할게. 해서 딱 해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 다 아는 지인 다섯 명을 내일 가기로 했으면 내일 가기로 했다. 해서 우리보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다섯 명은 이제 막 산소통에다가 뭐 이거 달고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고. 산소통. 집사람은 나 이제 갔죠. 이제 집사람이 운전하고 난 옆에 타고 막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시간 좀 많이 끌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잠깐만 여기 내려봐봐. 여기 서봐봐 차지하면서 왜 해서 탁 내리면서 아 여긴데 여기. 그래서 내려 뭐가 처음 보는데 뭘 여기인데 야 여기다가 우리가 딱 집 짓고 살면 정말 좋겠다 해놓고 내가 말해놓고도 말이야 우리가 집 짓면 어떻게 된다 말은 나왔는데 어떻게 살지 말해 집 짓 곳이 아니었는데 그러니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꾸 빨리 가자 일단 가자 그래서 막 그래서 시간을 막 끌어서 가서 도착했어 근데 펜션 문을 딱 열고 불을 딱 켰더니 이제 통로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있는데 거기 장미꽃잎을 이렇게 막 끌어놨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보더니 어이없게 웃는 거야. 정말 당신 친구는 정말 웃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눈치는 못 채고. 눈치 못 채고. 아휴 정말. 그래서 걸어갔어. 딱 걸어간 다음에 딱 갔더니 이제 하트로 막 촛불이 막 있고 장미꽃 가운데 이만큼 있고 풍성들이 막 다 붙어 있고 그때도 몰라요? 무슨 일인가 이거? 근데 뭐야? 근데 웃다가 응? 웃다가 응? 계속 무서운 거야. 내가 이거 내가 준비한 거 했더니 와. 아. 그럼 이제 그 편지 쓴 거를 이렇게 딱 높게 줬죠. 네. 그거 막 읽더니 이 여자들이 그 막 울더라고 막. 중고차를 사자고 사러 가자고 해놓고 새 차 전시했어요. 그 나는 차가 없었고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형부 차를 몰고 다녔는데 좀 과장 때문에 이 차가 고속도로 달리면
이 사이드 미러가 바람에 살짝 접혔어. 어머. 아 이거 그런 차가 아 그런 차가 없네. 거의 시속 400으로 달려야 이렇게 접히는 거야. 살짝 이게 진짜 오래된 차였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차를 한번 해줘야겠다 싶어서 얘기했더니 형편이 안 되니까 중고차 우리 알아보자. 아, 그래 중고차 알아보자. 근데 일산에 커다란 중고차 파는 데가 있고 옆에 새 차 파는 데 매장이 딱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구나. 바로 붙어 있었어. 아침. 네. 그걸 장소를 또 용케도 구했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로 도로 딱 갔는데 집사람 막 꼼꼼히 보는 거야. 이거 몇 년도 거죠? 아, 그래요? 얼마예요? 그럼 저쪽 거리 막 해. 나는 대충 보고. 일단은 가자 했더니. 일산까지 왔는데 아, 즐기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열받게 만들다가 즐기시네요. 확 풀어주는 능력이 있네. 약간 변태시네요. 이벤트 변태. 그래서 이제 근데 저 매장에 나는 후배 있는데 잠깐 인사하고 가자고. 가서 잘하신다. 그래, 그 친구가 아주 센스 있게. 네. 그 뒤트렁크 그 위에다가 꽃다발 딱 얹어놓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스마트키를 다 주면서 자 이제 몰고 가시죠 이러는 거야. 자 이제 몰고 가시죠 이러는 거야. 진짜 멋있는데? 사모님 본인 차니까 몰고 나가시면 됩니다. 날 보면서 웃더라고. 뭐야? 예예 그러더라고. 예예. 그래서 내가 했지. 진짜 우리 차야. 그래서 이제 또 카드를 이렇게 와 대박이다. 멋있다. 그래서 넌 앞으로 절대 이벤트 하지 말라고. 부부간의 신뢰는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그러더라고. 이상민이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별거 아니고 잠깐 좀 내려갈래요. 이거 또. 그렇지. 차 한번 타봐 또. 진짜 대박이 있어 진짜. 그냥 내려오라고. 네. 네. 그래. 없는데. 없는데. 아 잠깐만 내려와봐. 뭐야.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 이 집 전세야? 전세야. 작아잖아. 근데 걱정 하는데 이제 점점 커져서 이 가게 뭐야? 아, 이 가게 종업원들 왜 나를 그렇게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대박. 안녕하세요. 출신이 울릉여사라고. 저기 뭐 방송에서 집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지금은 초면에는 항상 이렇게 우아한. 지금은 되게 우아하세요. 되게 고상하고 되게 그러니까 단아하고 약간 네. 미술관 관장님 같이. 예.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서 우아한 럭비공이라고 되게 우렁여사라고 해요.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우럭은 안 닮았는데 이렇게. 우렁여사라는 별명 쓴 다음에 어느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우럭찜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 자기네 식당은 이거 취급하지 않는데. 재밌는 말씀도 와하게 하시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코로나라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백신 맞으려면 이제 좀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후배한테 이제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 코로나 조심하고 그래. 너희 백신 맞았어? 네. 어떻게? 자녀 백신? 그래 다행이다 얘. 그래 끊었어요. 그래 뭐라 했더니 백신 맞았대. 그랬더니 그 집 애가 있잖아. 자녀가 있는 집은 백신을 먼저 맞게 해줘. 자녀 백신.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아 그래 넘어가긴 어렵잖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보 우리는 자녀 없어? 아 매력이 있으시다. 아 진짜 매력 있다. 예전에 와 미치겠다. 음식이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두부에다가 밥에 넣고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는 거. 국도 좋아해요. 그거
북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저희 그 아파트 앞에 네. 산비둘기가 예. 그 내려와요. 까마귀하고. 예. 걔네들한테 뭐 주세요? 그, 아니요, 아니요. 어느 날 집사람이 국물 없는 국물 국을 안 해줘서 그날 마침 밖에 그 산비둘기가 울음소리가 국이 없죠. 국이 없죠. 그런데 이제 단맛 없이 못 산다는 것은 당 떨어졌을 때 단기 없으면 바로 쓰러져서 어. 그러니까 아. 살려고 단 걸 좋아하는 거고 아. 쓰러지신다고요? 근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쓰러지신다고? 나 지금 당 좀 떨어질 것 같아. 오늘 부추까지 해야 돼요. 쪽벌에서 이렇게 딱 먹고 그러면 요새 유행하는 그거 알아요? 뭐. 요새 그 사진 찍을 때 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브이 아니에요? 브이 어떻게? 에? 브이 브이 어떻게? 에? 아 진짜. 이거는 아 이거 최신 아니 이거는 브이였던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한 번도. 자, 사진 찍을 때 부위 해주세요. 한 번도 없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갱년기예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유별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춥고 덥고가 어우,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왜 이렇게 더워? 그래요? 안 더운데? 어, 지금 안 덥다고? 그래서 어느 수도 이제 에어컨을 키면 좀 있다가 왜 이렇게 추워? 코트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더라고. 개처럼 살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이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 오늘 자면서 내일의 꼬리치기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 너무 많은 걸 담지 말고. 너 개가 한 얘기예요? 개가 직접. 개가 직접. 아 개가 직접. 나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 듣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게 막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걱정은 안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신고합니다. 아, 되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